Nice game, D.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깨알 재미를 선사하는 엠록. 내가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계속 생각한 거였어요. 깨알. 아군과 쿨게이의 엠록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머리가 긴 단군 씨가 자리해 주셨고요. 아, 당근입니다. 단군이 맞아요. 의중이가 칼슘 보충제도 좀 먹고 글루코사민도 좀 먹어서 키도 좀 크고 뭐 하냐? 머리도 좀 길었어요. 까만 콩을 많이 먹어서. 여기다가. 네. 그렇게 커졌어요. 성장 주문형 눈을 껴서 커진 의중 씨와 함께하는 엠로그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진행해 주세요. 많이 먹어서 살쪘어요. 많이 드셨나 봐요? 원래 키 크려면은 많이 먹어야 돼요. 아, 그렇죠. 잘 지내셨어요? 마이크 좀잘 달아주세요. 마이크가 이렇게 해서 이 방향이 입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방송 처음 하시나 봐요. 아, NLB 네. NLB 혹시 NLB는 두 거기 눈 마이크를. 달면, 선생님, 거기 달면 이렇게 옆으로 자빠지니까 이 네. 안쪽 여기 접힌 데다 다르시면 돼요. 네. 요래? 네, 그렇게 다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안으로 깊이 잡고 이걸 끝까지 넣고 방향을, 네. 요래? 이걸 이쪽으로 하라고요. 얼굴 쪽으로. 네. 됐어요. 네, 됐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이제 잘 들어갈 거예요. 오늘 비가 많이 많이 왔죠. 오죠. 지금도 오고 있죠. 바지 갈아입으셨잖아요. 바지도 갈아입었죠. 지렸어요. 천둥 쳐서 지렸어요. 아, 아깝다. 식사하러 갔다 안 왔잖아요. 밥안 네. 먹었죠. 방송이 너무 늦게 끝나서 밥 먹으러 갈 무슨 방송 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저희 스컴즈 연습 경기를 했습니다. 스컴즈? 네. 스컴즈가 무슨 뜻이에요? 쓰레기. 스컴즈라는 단어가 난 처음 듣네? 네, 그게 있어요. 쓰레기예요? 스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노답.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어사전 어플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영어사전 있었는데? 잘안 쓰시죠? 다 아니까. 영어 잘하세요? 아, 그럼요. I can speak English. 오케이. 예. 스컴즈. 그러면 네이버에 치면 돼요. 네이버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패드 화면 좀 연결 부탁드릴게요. SC 중고나라가 연결이 되네요. 네. 패드 연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옆에 사람 얼굴도 좀. SCUM 아, 스펠은 알아요. 네. 아, 모르시는 줄 알고. 액체 표면에 더러운 성분이 모인 거품, 인간 쓰레기라는 뜻이 있네요. 인간 쓰레기라는 게 있구나. 일주일에 몇번 정도 용기성을 감도해서 표면에 거품이나 곰팡이 때를 그때그때 제거하세요. 아, 거품, 곰팡이 등의 쓰레기. 거품이 좀 있고,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부유물 네. 같은 뭐 이런 뜻인가 근데 보네요. 저희 근데 되게 많이 인원이 좋아졌어요. 강키 오빠 오시고 그러면서. I'm not Nazi. I'm not scum, nor I am I Marxist. 난 나치가 아니야. 난 인간 쓰레기도 아니고 마르크스 주의자도 아니란 말이야. 스컴이라는 단수 복수로 쓰이는 거구나. 단수 복수가 있는 거구나. 스컴즈가 단어가 아니고 스컴이네. 그러네요. 자, 이렇게 깨알같이 갑자기 소개를 해드렸어요. 몰랐죠? 엠로그입니다. 엠로그예요. 네. 엠로그입니다. 저 근데 네. 이거 쓰는 사람 되게 신기해요. 왜요? 본인도 엄청 큰 핸드폰 쓰잖아요. 뭐 쓰죠? 노트2 쓰는데 네. 저는 그냥 카톡 하고 저는 게임도 안 하거든요. 그런 거쓸 거면 걸리버 써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너왜 쓰는 거예요, 노트를?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스마트폰을 쓰면 대부분의 휴대용 기기가 필요 없거든요. 아, 제가 아는 언니가 그 되게 큰 스마트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언니는 저보다 더 안 써요. 전화도 잘 안 받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언니가 써서 본인도 쓴다는 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아, 그건 거고. 아니고. 네. 내가 그래서 언니는 도대체 이렇게 큰 스마트폰을 왜 쓰는 거야? 그랬더니 네. 자기 얼굴이 작아 보이기 위해서.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그럼 맥북 쓰지 그래요. 맥북 쓰면 얼굴에 갖다 대면 존나 작아 보일 텐데. 개 작아 보일 텐데. 아, 근데 건이는 맥북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기역자를 이렇게 걸쳐 가지고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그 요즘엔 다 스마트폰 쓰니까 누구나 그렇죠. 스마트폰이 아니면 구할 수도 없으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긴 하는데 이거죠, 이거. 네. 이거 노트. 사용하시는 거. 노트 2? 네. 노트요. 목 깔려 있는지 봐주세요. 왜? 네. 잠깐만요. 아, 내용은 안 봐요. 목 깔려 있는지만 어플리케이션만 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니까. 아, 문자 오간 게 지금 메인에 뜨는구나. 뭘 막 끄시네요? 아, 네. 보세요. 네. 11번가도 이걸로 해요? 아니요. 저 같은 경우에는 11번가 할 때 네. 11번가 쇼핑하고 결제까지 이걸로 다 하거든요. 어, 진짜요? 네. 그럼 11번가 왜 깔아놓은 거예요? 이거 깔면은 뭐 돈 네. 좀 더 줘요. 아, 할인 좀 더 되고. 그 이걸로 결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가? 주문을 하든지. 차도 없으면서 티맵은 깔아놨고요. 아, 예. 저가 네. 많이 길치여서. 근데 제가 티맵이나 그런 건 좀 써요. 티맵을 어디다 써요? 차도 없는데. 걸어가는 용이나 옛날에 자전거 탈 때 썼었어요. 자전거에다가 거치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거치대 해놓고? 거치대 없고. 아이고. 네. 거치대 없이 그냥 손으로 네, 네. 보면서. 이상한 거 누르시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이렇게 화면이 꺼질라 그래가지고 안 꺼지게 하려다가 눌렀는데 되네요. 뭐 페이스북은 많이 하시죠 이걸로? 네, 페이북은 맨날 하죠. 올리는 것도 이걸로 해요? 네, 올리는 것도. 그럼 사진 찍고 페이북하고 뭐 이 정도네. 네, 사진 음악도 찍... 들어요? 네, 멜론. 멜론으로? 멜론 정액 결제 있어요? 네. 자동? 자동. 저도 그걸 해놨는데 사실 멜론 잘 안 들으시잖아요. 네? 잘 안 들으시잖아요. 예전에는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하루 종일 음악을 듣고 다녔었는데 요즘에는 음악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뭐 좀 그렇죠. 그리고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발라드 싫어하시죠? 전 사실 발라드도 많이 들어요. 발라드도 많이 듣는데 발라드도 많이 듣는데 좀 신나는 거 많이 듣죠. 지하철 내비게이션, 경기 버스 정보, 전국 버스 이런 거. 네, 저 역시 버스를 타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버스 타고 제가 그래서 어제 인생 경기 했는데 무슨 소리야? 버스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아, 버스 네. 좋아합니다. 타는 것도 좋아하고. 어디까지 가셨어요? 버스 타고? 버스 타고 네. 골드나라까지 가셨나요? 조금 더 가보려고 했지만 실패한 걸로. 아, 뭐 버스 더 잘 타시는 분들은 다이아까지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네. 버스비가 많이 나가요. 저는 돈이 없어서 빨간 버스를 못 탔어요. 그냥 광역. 무슨 소리예요? 본인 버스 공짜로 타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그 여가부에서 버스 그 저 공짜로 해주지 않았어요? 남자 다이아 4명으로 해가지고 저긴데? 아, 저는 공짜로 타라고 여가부에서 그렇게 해줬을 텐데? 저는 그렇게는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안 하셨구나. 당황하신 건 아니고. 네. 설계님.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또 성수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막 휴가철이고 여름 무슨 노래예요, 이게? 몰라요? 아 여름이다 몰라요? 아이 그 뒤에 들으니까 알겠네요. 예. 네. 무슨 노래인지 깜짝 놀랐네요. 제가 대처를 못했네요. 그래서 요새 노홍철이 좋더라고요. 노홍철이 좋아요? 네. 노홍철은 항상 재밌었죠. 그 제 고등학교 선배예요. 고등학교 때 만나진 않았잖아요. 보진 않았잖아요. 네, 근데 담임 선생님이 같았어요. 그게 뭐예요? 저는 조영남이랑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알았어요. 조영남이 유명해요. 노홍철이 유명해요. 조영남이 훨씬 유명해요. 조영남. 네, 저는 노홍철이 더 유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 조영남이 누군지 모르겠네, 잘. 조영남은 몰라요? 바운스? 맞나? 아, 그 사람 조용필이고요. 두 군데는 무슨 노래예요, 그건? 아, 화기장터? 오렌지팝 노래 아니에요? 저 화기장터 알아요. 화기장터를 안다는 거예요? 화기장터의 노래를 안다는 거예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네, 맞아요. 그거예요. 삼진강 맞죠? 네, 맞아요. 맞는데 김은국 씨처럼, 김은국의 호랑나비처럼 노래 하나, 히트곡 하나 내놓고 평생 울고 먹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아, 그래요? 영남이 형. 그때는 뭐 이것저것 활동도 했는데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 성수기라 주말에 차도 엄청 막혔다고 하고 주말에 날씨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주말 왜요? 채팅창 봐. 건자잼이다. 단골 어디 갔어?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좀 생각을 했어요.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생각하니까 그렇죠. 다음 주에는 좀 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여름 휴가지. 그리고 이건, 비가 올 때 뭐요? 여름 휴가 어차피 못 가잖아요. 뭐 어떻게 알아요? 몰래 가면 되지. 그리고 뭐 하루 이틀 1박 좀 새로운 컨셉 좀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랑 같이 제가 이걸 방송 들어오기 전에 딱 보니까 뉴스가 나왔어요. 패드 연결 좀 부탁드릴게요. 같이 한번 사진 좀 보시죠. 번개 치는 서울 도심 해가지고 우와! 네이버 뉴스에 바로 이거 어떻게 찍었어요? 여보세요? 선생님? 패드 연결 좀 해주세요. 네. 번개 치는 서울 도심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죠. 비 많이 온다. 네. 진짜로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 뭐지? 택시도 좀 그렇고. 복수는 나의 것이었나? 안성기랑 저기랑 마지막 박중훈 나오는 맞죠? 네네네. 그 마지막 장면처럼 영화처럼 비가 와요. 이건 좀 맑았을 때. 아니 아침부터 거의 밤처럼 날씨가 그렇더니 뭐 이렇게 오더라고요. 비 좋아하세요? 비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 맞는 거 안 좋아하세요? 나 비 맞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비 맞는 걸 좋아한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날 잡아서 네. 가방이나 그런 거 다 젖을 만한 것들은 집안에 넣어놓고 네. 비 맞으러 이렇게 뛰어다녀요. 꽃 같은 거 필요해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소복 같은 거 입어요? 소복은 안 입고 그냥 네. 젖어도 괜찮은 옷을 입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젖어도 괜찮은 거 비키니? 젖어도 괜찮은 옷이 뭐 있어요? 수영복이잖아요. 그거는 제가 네. 저도 도덕을 아는 여자이기 때문에 남의 시선과 남의 마음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저기 나오네. 스포츠 브라 이런 거? 그런 네,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 하고 뛰어다닌다고요? 도덕을 안다면서요. 도덕 안 아, 우리 동네 다니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 비 맞는 그 기분이 되게 좋은데. 아, 니네 동네 네가 다 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아, 진짜. 어플, 그래서. 네. 네. 무슨 어플이요? 동네 뛰어다니는 어플은 없어요. 그래서 동네를 뛰어다니려면 동네 길을 알아야겠죠. 그럼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네, 동네를 뛰어다니기 위해서는, 동네를 뛰어다니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겠죠. 아, 그거 알아요? 뭐야? 몰라요. iOS, 아이패드가 처음 나오고 아이폰 5가 나왔을 때 지도가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구글 지도가 이렇게 붙여서 있었는데 자체 지도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엄청 신기한 기능이 생겼어요. 뭐야? 동네가 진짜로 나와요. 그거 있던 거 아니에요? 로드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런 수준이면 얘기도 안 꺼냈지.
집 앞에 있는 화분도 나와요? 나와요. 나오는데 그게 진짜 게임 화면처럼 3D로 나와요. 화분을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고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건물 모양까지 다 나오고 건물 모양이 그냥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처럼 임의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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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거 만들어서 박아놓은 게 아니고 진짜 히운타워면 히운타워 써 있는 게 나와요. 로드뷰도 그래요? 로드뷰는 그렇죠. 그건 사진이죠. 3D로 나온다고요. 아. 한번 봐주세요. 보여주세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근데 한국에는 안 나오고 아 우리나라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위성 지도까지만 나오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왜 보여줘요? 신기하니까. 패드 좀 연결 부탁드릴게요. 봅시다. 여기 왼쪽에 지도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iOS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건데 아... 봐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신도림 여기. 거리공원. 네. 어딘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최대 확대된 건데 3D를 하면 그냥 이렇게 각도만 누워서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와, 되게 신기하고 쓸모없다. 그죠? 네. 근데 이건 아무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로드뷰가 훨씬 신기하지. 자, 그러면 미국으로 가봅시다. 네. 미국으로 갑시다. 미국으로 가면 돼요. 이걸 또 이렇게 줄이고 옆으로 옮기고 그래야 돼요? 아, 근데 좀 신기하네, 이거는. 뭐가 신기해? 와. 태평양을 건너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 여기 앵커리지 있죠? 여기가 제 친척 동생이 있는데요. 여기. 여기가 그, 알래스카. 아. 그래서 지금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아니지. 캘리포니아 어딨어? 아, 로스앤젤레스를 보겠습니다. LA에. LA 시내를 한번 볼게요. 커진다. 역시. 봐봐요. 뭐든 큰 게 좋아요. 큰 게 좋죠. 응. 흑인이 사는 동네를 봅시다. 큰 동네를.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니. 큰 게 좋아요? 아니요, 저는 네. 적당한 게 좋아요. 아, 적당한 게 좋아요? 큰 동네, 뭐, 미국이 크잖아요. 네. 미국은 다 커요. 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올림픽 볼바드하고, 뭐, 요쯤 보면, 자, 3D가 아니고 건물 모양으로 바꿨지, 왼쪽 밑에 버튼. 깜짝 놀라지 마요. 왼쪽 하단. 놀라지 마요. 보여요? 건물이 나오는데, 진짜 건물이에요. 진짜 건물이라고. 아, 네. 아, 좋아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왜 웃는 거야? 아. 이게 진짜 심시티처럼 되는 거라니까? 그리고 이 건물이 진짜 이 건물이에요. 이렇게 생겼어, 디자인이. 그리고 이 색깔이고. 근데 왜 웃는 거예요? 할머니, 왜 웃는 거야? 건물. 여기 그 건물에 있는, 봐봐요. 이런 것도 나오잖아. 그냥 다 맥스페인 붙어 있는 거. 이거 진짜예요. 이게 임의로 붙인 거 아니고. 화분도 나와요. 여기 봐봐. 화분 어디. 아, 이 동네 화분을 안 키워요. 여기 밑에 화분 있네요. 이게. 더 크긴 한데요? 식당에 더 크게, 이게 제일 크게, 최대 크게. 차도 봐봐요. 보통은 이제 사진으로 한 거면. 한쪽 면만 나오잖아요. 윗면만 나오거나. 그럼 차를 돌리면 차의 뒷면이 나와요. 이렇게. 이게 진짜 무슨 3D나 맥스페인처럼 3D 게임 같은 것처럼. 네. 실제로 그 건물을 만든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맵소스를 어서 이 그 다 보면 그 건물 모양이나. 네. 그 건물의 벽돌 색깔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만드는 걸? 이거 사람이 만들 수는 없어요. 자동으로 다 한 거지. 사람이 이걸 다 어떻게 만들어요? 이 봐봐, 가운데 이거 파여 있는 거, 이 건물. 이거 어떻게 다 만들어요? 되게 신기하다. 나중에는 막 진짜 막 사람 걸어다니는 것도 실시간으로 막 지도에 뜨고 그럴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이미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는 게임을 만들어도 충분히 우리가 뭐 심시티니 뭐니 하면서 현실성이 어쩌고 막 하는데. 네. 이게 심시티보다 훨씬 현실적이지.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있고. 그렇죠. 근데 왜 웃었어요? 네? 그게 궁금해. 아, 왜 웃었냐면요. 그냥 갑자기 웃겼어요. 뭐가요? 몰라요. 그냥 웃겼어요.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낮추면
각도가 바뀌어요. 위에서 봤다 밑에, 밑에서 봤다. 아, 이거 좀 신기하다. 이렇게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는 것처럼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헬리콥터 타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네. 오, 신기하게 나다. 그래서 신기하다. 뉴욕도 한번 가볼까요? 뉴욕. 근데 너가 오니까 건전 느낌이 나요. 다시 당근파로 바꾸죠. 정말. 아, 원래 건자였잖아요. 아닌데요? 아, 근데 건자였다가 재밌어졌는데 저 때문에 다시 건자가 돼서.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래요. 이 프로를 이렇게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이 프로는 토크 위주여도 되거든요. 아, 근데 이거 좀 신기해요. 진짜. 제가 아까 웃은 이유는 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요? 워싱턴. 여기 메릴랜드라고 나오는 데가 이제 저희 고모 사시는 곳이고 뉴욕 한번 보죠. 뉴욕에는 분명히 이제 건물 뷰가 있을 거기 때문에 3D 네. 아직 3D네요. 뉴욕 시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뀌어 없나? 이거 무슨 영화의 있다. 첩보 영화 같은데 보면 네. 이렇게 막 추격할 때 이런 거 위성 막 이래가지고 뜨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 그죠? 네. 건물 뷰 떴어요. 자, 뉴욕을 실제로 봅시다. 뉴욕입니다. 이걸 눕혀보죠. 와, 와, 와. 아, 이런 건물 실제로 있어요. 여기 이거, 이거. 여긴 가봤어요. 건물, 다리 위에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다리 위에 나무? 응. 그리고 여기로 나가면 여기가 지금 바다인데 바다랑 연결되어 있는 데인데 여기 선착장. 와.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멋있어요. 좋네요. 네. 우리나라도 해주겠죠? 시간 지나면 하겠죠? 근데 굳이 우리나라에 돈을 투자할 바야 여기다 돈 더 투자해 외국 사람 더 많은 데다 투자해서 또 다른 기능을 추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요. 이런 거를 그냥 여기 위에 막 이런 표시 같은 거 뜨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요? 이거 하면 누르면 이제 거기 호텔 정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누르면은 예약하러 갈 수 있는 홈페이지 같은 것도 뜨고. 그쵸? 인포메이션. 좋은데? 그렇습니다. 어쩔 거야 이 건자를. 아, 어쩔 내가... 거냐고. 원래 두 명의 건자가 만나면 이런 시너지를 발휘해요. 이게 무슨 시너지야. 더 재미없지. 아, 그러니까 원래 표백제 하면 표백제 몰라요? 하얀 건 하얗게, 검은 건 더 검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단군이 들어와서 원래 건자 로고였어요. 그래서 제 시청자가 건자 로고를 보는 시청자는 800명에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몇 명이에요? 모바일까지 다 합쳐서요? 네. 1000명 넘나요? 네. 1000명 넘어요? 네. 그러면